올드뮤직이 준비한 여름 특집 작사가 김인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유행에 민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트렌드 그렇게 그걸 담아내는 게 작사라면 김인하 씨도 되게 트렌드에 민감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잘 캐치하는 편인 거는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절대 유행어는 쓰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쓴 적은 있어요. 네. 쓴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. 왜죠? 나중에 그러니까 딱 유행어가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게 잘 없어요. 최근에 뭐가 있죠? 막 예를 들어 핵인싸야 뭐 이런 게 썼다고 쳐요. 지금만 해도 벌써 화려한 조명화가 되죠. 그러니까 좀 너무 뻔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졸업사진에 혼자만 진짜 그때 당시 너무 유행한 옷 입혔다가 계속 놀림받는 아이가 되는 쫄티 유행한다고 끝으로 간 쫄티 입고 졸업사진 찍은 느낌. 앨범에 너무 크게 남아있고. 하지만 유행어는 안 쓰지만 편애하는 단어는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. 찬란하다. 어떤 단어라서 좋으신 거예요? 이게 일단 발음이 찬란하다. 가사에다가 넣기 딱 좋은 그 리을자로 연결이 싹 되면서 찬란. 찰이라고 끝나고 란이라고 발음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가사를 쓰다 보면은 눈이 부시다라는 종류의 표현을 그런 심사항을 많이 담게 되는데 눈이 부시다. 근데 눈 부시거나 반짝거리거나 밝거나 이런 말보다 찬란하다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좀 감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눈이 부신다라는 건 모두에게 같을 거고요. 빡 하면 누구나 눈은 부신 거죠. 밝다도 그냥 좀 현상을 설명하는 말인 거고 반짝거리는 건 그래도 조금 약간 예쁜 느낌이 있지만 그 물체를 설명하는 그 반짝이는 대상을 말하는 건데 찬란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조명을 보고 너무 찬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결이 다르네. 쓸 수 있는 말이라